국악 스토리 첫 번째, 이거 기억나? 극장 간판이 그림이던 시절이 있었어. 그땐 간판 말고는 무슨 영화를 하는지 잘 알기 어려웠지. 가까운 극장은 은근 그림으로 경쟁도 했는데 난 늘 더 잘 그리는 극장으로 봤어. 저렴한 극장일수록 그림 수준도 가격에 걸맞았던 참 단순했던 그 시절. 재해석이 지나친 명작들도 수두룩했지. 여러분들의 기억 속 최고 혹은 최악의 그림은 어느 극장의 간판이었을까? 국악 스토리 두 번째. What? 태국의 수도 방콕의 원래 이름은 이래. 크룽탭 마하나콘 아몬 라타나코신 마인타라 유타야 마하딜로폭 누파라 라차타니 브리롬 우돔 나차니 웹 마하사탄 아몬피만 아왓탄 사팁 사카타티어 극산 우팡 프라시. 근데 이 사람 이름도 만만찮아.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델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데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. 어떤 나라에선 하네. 여튼 미안해. 나과자와나과불과나과자나블라자. What?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지. 그만해.